174,8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장원테크입니다. 장원테크는 동사는 2000년 1월 06일에 설립되었으며 2016년 7월 15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됨. 동사는 마그네슘 합금, 알루미늄 합금 등의 경량 금속 소재를 사용하여 휴대폰, 태블릿 PC, 카메라, 노트북 등의 휴대용 이트기기의 외장 및 내장재, 조립품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동사는 미래 성장 사업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용 케이스 등 의료기 부품, 자동차 헤드램프용 히트 싱크 등을 생산하고 있음. 기업 개요 -2000년 1월에 설립되어 마그네슘 사출성형 등 휴대폰 제조와 마그네슘 자동차 부품 및 의료기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브래키트, 초음파 진단기기용 케이스, 엑스선 디텍터 등의 의료기 부품, 자동차 헤드램프용 히트 싱크, 열화상 카메라용 부품을 생산.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내/외장재는 주로 삼성전자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부품은 삼성메디슨이 주요 거래처임. -주력인 스마트폰 브래키트의 수주 호조 및 판매 단가가 상승한 가운데 기타 이트 제품의 수요도 증가하며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 -연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그러나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와 자동차 산업의 생산 회복, 전장 부품 관련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매출 증가세 이어갈 듯. 2023년 4월 21일 13시 15분 기준 장중 장원테크의 시가총액은 11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장원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88위입니다. 장원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2190만 6325주입니다. 장원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장원테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0.6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4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6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17배, 31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5억 원, -95억 원, -2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60억 원, -207억 원, -279억 원입니다. 장원테크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번지 54%이고 유보율은 428.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4.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68-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3.9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